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올렸다가 이걸 활용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많이 짜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제가 전에 한 두 번 정도 해 먹어봤는데 하루 종일 물에 담가놔도 이 짠물이 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쳐서 한번 짠물을 빼내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먼저 한번 따듬어 볼게요. 지느러미를 따듬어 주고요. 또 지느러미를 다 깔끔하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살코기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위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느러미는 일단 다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지느러미 다 다듬으면은요, 한번 먹기 좋은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을 부위는 다 잘랐고요. 요거는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되게 짜니까 물에 한번 데쳐서 소금을 좀 빼낸 다음에요. 무를 넣고 이제 짜작짜작하게 한번 졸여볼게요. 이게 가격 비싼 거 비해서 양이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동태 한 마리보다 양이 작아요. 그래서 무를 좀 넣어서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올리고당은 소주잔 반인데요. 이러면 한 25ml. 고춧가루를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오늘 고추장 안 쓰고 고춧가루만 4스푼 넣을게요. 마늘 다진 것 1스푼 넣고요. 여기다 물을 또 넣는데요. 고추장 하나. 된장은 반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진간장은 1스푼. 오늘 이제 일단 간장은 많이 안 넣고요. 일단 진간장 하나, 된장 반 이렇게만 넣을게요. 후춧가루 약간만 넣고요. 일단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일단 무를 한번 썰어 볼게요. 무는 이게 지금 거의 한 500g 되는 양이거든요. 이걸 조금 굵게 썰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한 뿌리 하고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요, 소주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술, 뭐 맥주도 넣다 남은 거 있으면 넣으시고요. 자, 조금 한 두세 스푼 넣어줄게요. 이거 물에 담가서 이렇게 소금을 예전에 한번 빼보니까 하루 종일 담가도 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치면은 조금 더 빨리 빠질까 싶어서 제가 한번 데쳐봅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한 1분만 끓일게요. 제가 국물 한번 떠먹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물이 짜요. 소금기가 나서 지금 이 국물이 짜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도 한번 뜯어 먹어 봤는데 고기도 약간 짭짤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1분만 삶아서 물 빼고요. 아까 준비했던 무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친 대구포를 넣겠습니다. 이 지금 대구포에는 소금 간이 되어 있는, 그래도 빠지긴 해도요,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물은요, 종이컵으로, 이게 스텐컵이 종이컵이랑 같은 180ml 짜리입니다.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념에다가 일단 넣어줍니다. 자, 이제 뚜껑을 덮어줄게요. 일단 끓으면 불을 낮추겠습니다. 자, 이제 끓는데요.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낮춰서 좀 더 끓일게요. 물을 푹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낮춰서 푹 끓이겠습니다. 무가 밑에 깔려있어서 탈 염려도 없으니까 고기 속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구포에서 이제 염분이 빠져나오면은 이제 간이 섞이잖아요, 국물에. 그럼 이때 국물을 먹어보고 그때 간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구포가 소금을 어느 만큼 빼놓을지 일단 한번 조금 더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불에서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무만 푹 익히면 돼요, 이제. 제가 한 20분을 좀 끓였거든요. 대구포에서 계속 소금물이 이제 더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포를 먹어보면 좀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념할 때 간장을 많이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 끓이고요. 한 10분만 더 끓일게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한 30분 되었습니다. 무가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대구포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